상추들 사나이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네, 오늘 오프닝이 좀 다르죠? 엄청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엔드게임 열심히 달리면서 거의 두 달 가까이 레고를 조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레고 리뷰를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에 초대형 프로젝트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레고 닌자고 총 16종 요거를 모두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다 산 겁니다. 20%에서 40%까지 할인됐을 때 산 물건들도 있고요. 정가에 산 제품들도 있죠. 닌자고는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여서 저는 사실 안 했거든요. 제 마음을 하나 뺏었던 녀석이 있습니다.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에어지쭈 사원입니다. 이거가 건물이 너무 예뻐서 얘로 닌자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사니까 어떻게 해요? CT 항구 잘 나왔지? 그럼 또 사야지. 닌자고 70620 이 녀석을 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옆에 배가 있어. 배가 너무 예쁘지? 그럼 배도 사야 돼. 그리고 옆에 이제 CT 항구 요거 너무 예쁘잖아요. 이게 또 요거랑 합체가 돼요. 어떻게 사야지. 그러면 이제 이거 닌자고 무비를 사니까 어떻게 해요? 닌자고 무비를 봤죠. 보면 어떻게 해? 전종 가야지. 바람이 타는 거, 적군이 타는 거, 기원석 박스들, 드래곤까지 해서 구입을 했고 또 이걸 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또 귀여워서 녹색 용 샀으니까 노란색 용 하나 사줘야 되고 파란색 용 하나 사줘야 되고 드릴이랑 이거 귀여워 샀고 비행선 이거 귀여워서 하나 사고 앞에 사원이랑 같이 두면 좋을 것 같아서 뭐 그러다 보니 거의 전종이 돼버렸습니다. 레고에서는 나한테 진짜 상 줘야 된다 정말. 연말 뭐 이런 거 대상 없니? 레고 네 레고 닌자고 총 16종 그래도 전종이 아닌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닌자고는 못 살 것 같아서 여기서 그냥 끝내려고 요거까지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저도 조립했고 주위에서 조립 특공대 분들이 또 조립을 다 해주셔서 16종을 완성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16종을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한번 리뷰해 볼 텐데요. 레고 전문가를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닌자고! 그런 거 설정 잡아오지 마. 왜 그런 거 자꾸 해보는 거야? 제가 오늘 감기가 좀 많이 걸렸어요. 네. 목소리가 정말 엉망진창이어서 꾸피 씨가 많이 좀 도와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네. 저만 믿고 오늘 닌자고 한번 재미있게 맛깔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지금 두 파트로 나눴습니다. 섹션이 닌자고 조금 더 어린 친구들이 보는 만화 영화 버전 6종을 보여드리고 이어서 닌자고 무비 10종을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은 이쪽부터 이렇게 쭉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0670의 에어지쭈 수도원입니다. 2019년에 발매된 제품인데 그렇습니다. 브릭수가 한 1070개 정도에 119,900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 일단 피규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피규어가 들었어요. 8마리나 들어있고 어린 친구들이 되게 좋아할 만큼 재밌는 기믹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네네네네. 네. 닌자고 세계에는 4가지 전설의 무기가 존재합니다. 네. 그 황금 전설의 무기 네 가지가 모두 이 수도원에 담겨 있어요. 아... 일단은 여기 황금 검이에요. 검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황금 무기를 지키는 그런 기믹들이죠. 아, 그래서 네. 칼이 앞에 있군요. 맞습니다. 수도원을 지키는 기믹들이에요. 딱 하면은 문이 열리면서 이렇게 퓨! 문이 열리면서 대포가 나가는 기믹들이 세 가지가 나왔고 세 가지가 나왔고요. 동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네네네네. 앞동, 뒷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네. 이 앞동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영화 연문 같은 거 보면은 네. 탁탁탁 치고 네네네. 그거 이렇게 돌아가는 기믹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전설의 벽화 선과 악이 이렇게 대립하는 그런 벽화가 하나 벽화도 있고 네. 뒤에도 이렇게 창이 있어요. 숨겨져 있네요. 이렇게 수리검 저것도 전설의 무기 중 하나예요. 전설의 수리검까지 해서 네 가지를 이렇게 숨겨놨다. 분리가 돼요 또 이게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재밌게 가지고 놀라고 이렇게 저도 이 제품을 리뷰를 했었거든요. 아 네네네. 이 제품 가장 재미있었던 거 뭘까요? 닌자고 친구들이 쓰는 기술 중에 스핀지쭈라는 기술이 있어요. 몸을 휙 돌려가지고 회오리를 닌자고 하면서 회오리 쓴 기술인데요. 닌자고 이런 기술을 쓸 수 있는 재밌는 도구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저 이런 거 안 합니다. 닌자고 닌자고! 내가 이겼다. 제가 졌어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 어린 친구들은 가지고 놀기 좋고 네. 저희 같은 조금 성인 취향에는 신전이랑 수도원이랑 이렇게 같이 좀 세팅했을 때 네. 건물로서 보기 예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여기 앞에 있는 네. 골드드래곤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70666이고 네. 29,900원짜리 이렇게 피규어가 3개가 들어있고 이게 네. 이제 골드 닌자네요. 맞습니다. 공부를 조금 그래도 조금 했는데 네. 얘가 원래 그린 닌자인데 맞아요. 뭐 이렇게 됐다 하더라고요. 이제 스토리 중에서 골드 파워를 얻게 돼요. 나 오늘 리뷰 너무 힘들다. 그 닌자들을 이끄는 전설의 닌자 그린 닌자가 로이드예요. 로이드 아세요? 너 아니 로이드 아니에요. 네. 원래는 엘로이드라고 네. 닌자고 무비에는 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로이드 애를 하나 더 붙였다고 아빠가 원래 이름 지어준다고. 아 그래요? 아빠 가마돈이잖아요. 네 맞아요. 약간 막장 스토리야 이게. 아빠가 악당이고 아들이 착한 사람이야. 이 친구도 처음에는 나쁜 친구였어요. 진짜요? 네, 꼬마 이때. 그러다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황금 닌자까지 승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뭐가 딱 나가는... 이게 열리네요? 네, 열려서 오. 우와, 요렇게 와 할 수 있게 칼이나 창 요런 느낌을 날카로운 날개로 느낌. 표현을 해준 게 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것도 황금 갑옷 같은 거를 찾으러 가는 느낌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얘 떼지면 요런 느낌으로 해서 갑옷을 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느낌인 것 같고요. 골드 닌자 외에 두 개가 더 들었습니다. 가마돈 아니에요? 맞아요, 가마돈이에요. 뭐 예, 네. 가마돈이잖아요. 피규어도 예쁘게 잘 나왔네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제2의 스톰 파이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닌자고 레거시가 나왔잖아요. 네. 닌자고 시즌 1, 2에 나왔던 제품들이 다시 네. 나온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뭔가 보수가 돼서 브릭도 더 붙어있고 리뉴얼이 됐구나. 네, 리뉴얼이 된 거죠. 뭔가 기믹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이거 뭐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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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쉬 하지 마, 쉬 좀. 여기 더 가시네요. 블루 닌자가 라이트닝 파워죠. 제이가 이제 번개의 원소를 다루는 닌자인데 변신도 하는 이런 기믹들이 있기 때문에 아 요거는 진짜 저 이거 갖고 싶어요. 아, 진짜 괜찮다. 근데 총알도 나가는 것 같은데요? 나 이런 거 잘 하시는데 아! 여기 조정석까지 조정석이요? 잘 사시죠? 네, 조정석 씨. 아, 거미랑 행복하시죠? 아, 파이터예요. 파이터 부하. 파이터와 파이터 부하. 네, 나쁜 친구들이에요. 아, 아주 나쁜 친구들. 네. 근데 피규어 되게 예쁘네요. 어, 진짜 예뻐요. 네. 물의 닌자도 하나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걔는 니아라 그래서 니아. 아. 제이 동생이에요. 제이의 스톰 파이터 피규어 4개까지 들었던 이게 이제 59,900원 정도. 네, 맞습니다. 들었고요. 그리고 똑같이 제이가 타는 블루 드래곤 스톰 브린 건데 요것도 59,900원이더라고요. 맞아요. 요걸 리뉴얼 된 거 아니에요. 레거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디테일한 모습들은 네. 뭐 이런 느낌이어서 사실 뭐 어린 친구들이 갖고 놀기에는 손에 꽉 차고 닌자고에서 카이와 친구들이 각자 개인 자가용이 있어요. 용을 타고 다니는데 한 마리씩 가지고 있습니다. 아 용도 다 한 마리씩 타요? 네. 1인 1용이야? 네 맞아요. 와 걔들도 부자네. 난 닌자고 무비에서 봤을 때는 네. 다 탈 것이 다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용 타는 애도 있고 로봇 타는 애도 있고, 개미 타는 애도 있고 다 다른데 상훈님은 네. 만약에 제이의 스톰 파이터와 네. 블루 드래곤 중 같은 가격이에요 어차피. 네네네. 굳이 하나를 구매하시겠다면 어떤 아, 저는 일어나요? 그래도 드래곤일 것 같아요. 근데 아 얘가 아 변신하는 게 너무 멋있어서 아 네. 이거 보고는 지금 아 여기 나머지 피규어들은 또 뭐예요? 거기에 있는 애들은 또 여기를 보면은 이제 잔 얼음의 닌자예요. 얘는 얼음 닌자. 네. 얘가 처음에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요즘에 네. 로봇이던데요. 어 맞아요. 마음도 조금 차가워요. 다른 친구들이랑 적응도 못하고 약간 아싸구나. 아싸. 네 아싸예요. 아 제이 외에도 이렇게 피규어가 4마리가 더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요 녀석 조금 더 비싼 74,900원짜리 네. 70669의 콜의 드릴머신이라고 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또 요런 자동차를 또 드릴머신을 타잖아요. 네. 콜이 또 땅의 원소 닌자예요. 요 녀석이 네. 콜입니다. 콜. 땅에서 이렇게 푹 들어와서 이렇게 푹 하고 나오는 그런 푹 해서 푹 했어요. 아니 과격하게는 안 했어요. 이렇게 하면 드릴이 도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나왔다가 다시 네. 리뉴얼 돼서 멋지게 다시 나온 제품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 우리 그 테크닉처럼 네. 자동차의 원리가 또 들어있네요. 당연히 뭐 열려요? 열리겠죠? 어 열려야죠. 아, 열려서 카이까지 탈 수 있네요. 브랜닌자 카이까지 해서 굉장히 많이 태워본 솜씨죠. 이건 뭐 변신 안 하나? 그리고 요 녀석이 들었는데요. 가마돈이죠. 얘도 가마돈인가요? 네 이 친구는 가마돈이고 아 가마돈이 아니고 스톰 아 이게 뭐였더라? 스톰 거인인데 네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예. 근데 이게 요거 이제 약간 작은 버전이고 얘는 굉장히 큰 버전인데요. 엔트맨 큰 거나 네. 산타 할아버지 큰거 한번 했었는데 아
우리 같이 울었어요? 네, 저도 울었어요. 댓글 남겼어요. 울고 댓글 남겼어요. 울지 마세요, 형님. 그런 약간 느낌의 큰 피규어. 같이 들어있어요. 여기 황금 무기가 하나 들었어요. 요거 이제 콜 건가요? 네. 요런 또 부하들까지 해서 얘까지 따지면 다섯 개가 들었네요. 네. 제가 여태까지 본 것 중에 얘가 제일 별로인 것 같아요. 제이한테 많이 몰아줬어. 파란색, 빨간색 네. 애들은 좋은 거 주고 네. 까만 애들은 다 이런 거 주고 파워레인저 같은 거 보면 네. 빨강, 파랑이 무조건 리더 맞아요. 제일 좋은 거 네. 가운데 센터는 빨간색. 빨간 애들이었는데 그러다 갑자기 화이트가 나와요. 맞아. 네. 그리고 뒤에 지나면은 네. 골드, 뭐 맞아요. 실버도 나와요. 네, 맞아요. 닌자하고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일단 지금까지 비행기, 드래곤, 자동차, 네. 드릴머신 같은 네. 것들 다 보여드려봤고 밑밥이었습니다. 어? 짜자잔. 에어디쥬 신전이라고 해서 2015년에 나온 건데요. 네. 브릭스도 2000개가 넘어요. 2028개. 그리고 가격대는 29만 9천 원이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토이포커스 전시회 된 거 보고 네. 너무 예뻐가지고 할인도 안 할 때 심지어 29만 9천 원을 정가 다 주고 와. 겉에서 봤을 때도 되게 예쁘잖아요. 내부도 다 돼 있고 엄청난 기믹들이 있는데 얘가 뭐가 좋냐면은 닌자가 다 닌자가 들어있어요. 다 들었어요. 그린 닌자, 블루 닌자, 여기 또 물의 닌자, 불의 닌자, 얼음의 닌자, 땅의 닌자까지 해서 네. 닌자들 6마리 풀템이 다 들었고 그리고 여기에 마스터 우 네, 스승님도 들었고 거기에 등장하는 이런 녀석들이 이렇게 해서 5마리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12개인 줄 알았는데 비석까지 해서 13마리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런 녀석들도 네. 이게 무기인 것 같아요. 아 무기예요 네. 그게? 나갈걸 이거? 에? 어? 어 나가네? 저 아직 장식장 아래로 들어가 버렸는데요? 다음에 이사할 때 꺼내줘. 예. 지금 그 앞에 봤던 제품들은 뭔가 네. 좀 첨단 시스템을 장착한 네. 현대 문물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네. 좀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아요. 네. 신전이니까 아~ 아무래도 신전은 또 옛날 네. 느낌이 좀 갬성이 좀 네. 있어줘야 되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비석이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돌계단들도 다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이쪽에도 당연히 문이 투더워 시스템 양쪽으로 들어가주고요. 좌우에 조동이 더 있어요. 이제 다 떼집니다. 떼서 한번 볼게요. 오. 대장간 같은 느낌, 화로 같은 느낌. 쥐 보이시나요? 오! 건물 자체 느낌이 되게 예뻐서 이쪽 동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되고 그리고 브릿지 네, 네. 다리 하나 있고요. 네. 요 녀석은 낚시도 할 수 있고 네. 또 석상 안에 수초들 안으로 보면 네. 닭들도 두 마리나 있고요. 이거 봐요. 우와! 너무 귀엽죠? 세면대 네 모자! 헐! 피규어 모자예요. 이렇게 세면대 표현을 해줬어요. 야. 낚시가 잘 됐는지 네. 고기도 한 마리가 말 그대로 낚시꾼의 집이네요. 네, 요런 느낌으로 빵도 있고 요 안쪽에 네. 어, 위쪽에는 지금 보물상자인가요? 어? 이게 지금 요 안에 이렇게 들춰보면요 우와! 보물상자가 들었습니다. 무기들을 넣을 수가 있게 표창! 황금무기! 황금무기가 여기 숨어있죠. 양쪽 사이드 동도 되게 예쁘잖아요. 하지만 이 메인 동은 더 예쁩니다. 야. 위에서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기차 바퀴 아니에요? 안쪽으로 보면 고무 네. 패킹되어 있잖아요. 패킹되어 있는 거. 레일에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네. 그리고 요 녀석들 책이랑 이야. 그림 어, 맞죠? 맞아요. 그림 그리는 거 여기 혹시 모듈러 파리지앵 레스토랑 중에 네. 3층에 미술 학도생의 방이 있어요. 그게 방금 딱 생각났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있던 요 친구가 사실 그래서 여기의 주인이다. 네. 칼라 물감인데 네. 그림은 인정색이에요? 아 일단 여기 채색을 채색을 막 하려는 네. 팀이었나요? 이제 들어가는 거 아, 네. 이제 약간 밑그림 그려놓고 네. 어, 카펫도 깔려있어요? 네, 카펫도 있고 프린팅이에요? 아니요 스티커입니다. 에이. 여기도 스티커고 에이. 책도 여기 세 권이나 들어있어요. 책인 줄 알았지? 그러면 여기에 어 이거 뭐예요? 칩이 하나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뭐 들었죠? 네. 행운의 편지가 조립한 지 5년 된 것 같아서 먼지 사이가 보이죠? 닌자고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빠들이랑 원래 네. 같이 이렇게 조금 상황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를 어릴 때 샀었으면 네. 진짜 재밌게 가지고 놀았을 텐데. 같이 상황극 한번 하실래요? 아니요, 아니요. 난 안 할래. 아, 실패. 이 활 쏘는 그런 거 표현을, 관역. 네, 관역을 표현을 네. 해줬고 이 활도 하나 들었고 1층은 다도를 하는 전체적인 거실 느낌이고 네. 지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어! 여기에 포인트가 가장 큰 지하입니다. 지하 1층 느낌보다는 약간 반지하 느낌으로 0.5층 느낌이네요. 네, 0.5층 예. 느낌으로 이게 뭐죠? 그림 아니에요? 누르면 와! 뱀이랑 얘들 있죠? 돌아갑니다. 우와! 대박이죠? 와 이거 라이트닝 브릭이 들어있어서 누르면 불이 들어오고요. 누른 상태에서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요. 이거를 안에서 열어서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우와! 이 천이 빠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돌려서 우와. 이런 느낌을 표현할 수 있게. 여분 부품이 좀 있으시는 분들은 다른 스토리를 만들어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약간 영상의 느낌이잖아요. 네. 저 안쪽에서 맞아요. 빛을 쏴주면서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좋아.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다시 이렇게 3단 합체. 앞에 브릿지까지 하면 4단 합체가 되는 거죠. 이걸 사지 말았어야 했어. 이거 사면서 내가 닌자고를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그걸 전종을 사가지고. 첫 닌자고인가요? 네, 이게 첫 닌자고. 처음이자 마지막 닌자고가 됐었어야 했는데 얘가 없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닌자고 1편 좀 섞어서 해보긴 했지만 6종을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반 했어요. 네. 반도 안 했어요. 뒤에 지금 10개 남았어요. 네. 닌자고가 또 시즌이 다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지금 이렇게 딱 다 놔둬도 잘 어울려요. 그렇죠. 특히 황금 드래곤을 네. 에어집주 신전 위에 올려놓으니까 이런 거 하려고 드래곤을 사 모은 거야. 지금 이것도 지금 원래 이거 멋있잖아. 이런 거 이제 와 해버리니까 뭐 닌자고를 본 어린 상추들이나 어린 꾸러기 여러분들이라면 더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고요. 내일 모레 2편에는 닌자고 무비 멋진 제품들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모두 굿바이. 안녕. 안녕.